네, 안녕하세요. 동학생들 PC입니다. 오늘 단원기사 시험 있었죠, 여러분? 시험 치고 나면 그냥 뭐 카페 게시판에 전부 다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그리고 이거 했는데 뭐 이게 몇 점 감점 될까요? 뭐 전부 다 그런 말이야. 뭐 이거 모전이 됐는데 그 기권 처리 뭐 되었던 것 같은데 뭐 여기서 뭐 보통 다 그런 거예요. 해칭 넣었는데 이게 뭐 실격인가요? 아, 또 뭐요 이제 그냥 기다려 여러분. 어? 지금 말해줘봤자 제가 이게 한 달 안 해봤자 어차피 한 달 기다려야 돼요. 결과는 안 달라진다니까. 근데 뭐가 그리 궁금한지 계속 물어보는지. 똑같다니까. 저도 채점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그 채점관이 뭐 실격 좀 실격 주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 채점관이 보면 실격하면 실격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 채점관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여러분. 좀 후하게 주는 사람 후하게 주고. 근데 웬만해서 진짜 어거지로 뭐 두상이 엄청나게 흐트러졌다는 거 아니면 부품을 한 개라도 안 그리면 무조건 실격이에요. 안 그리면 실격이에요, 무조건. 배치를 안 하면 실격이에요. 그건 나머지 다 제대로 했더라도 무조건 한 개라도 누락되면 실격인데 우선은 다 그리 대충 다 그리고 다 완성했으면 웬만해서는 다 합격돼요. 그리고 한 개라도 기입 안 하면 실격이에요, 여러분. 만약 거칠 기를 한 개라도 기입 안 했죠. 그럼 실격이에요. 뭐 몇 개라도 집어넣었다. 그러면 감점으로 나간다니까? 해칭을 만약에 물어봤죠? 해칭을 한 개도 기입 안 했죠? 해칭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실격이라고. 근데 해칭을 뭐 몇 개라도 넣었죠? 그러면 그나마 안 한 거는 감점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크게 안 틀린 이상, 뭐 실격은 거의 안 넣으니까, 제발 좀 기다려, 한 달 동안. 뭐가 그래 급한지. 그러니까 평소에 좀 그냥, 공부 좀 하고 좀 널널하게 좀 기다리던가. 오늘 많이 물어봤던 게 또 이거거든요. 이 원통으로 나온 이게 이것도 엄청 많이 물어. 사실 이게 저번에 한 명이 많았거든. 원통으로 나왔는데 사각형으로 그랬다는 애들도 있었고, 사각형으로 나왔는데 원통으로 그랬다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분명히 내가 정규 강좌 때 확실히 찝어줬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그리라. 정규 강좌 학생인데 뭐. 근데 원통으로는 사각형으로 투정이 틀렸죠, 여러분. 근데 그게 실격까지는 아닌 것 같아. 저번에 그런 애 한 명 있었거든. 근데 합격은 했어요. 그럼 점수 때가 좀 간당간당하게 했는데 합격하게 했긴 했는데 좀 큰 투상 실수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지에 안 나와 있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얘가 만약에 있죠. 얘란 말이야. 얘가 네모인지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사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 헷갈린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동력이 만약에 근데 요즘엔 이런 식으로 안 나요. 만약에 이 뷰가 이제 보세요. 밑에 이 뷰가 없죠. 밑에 쉽게 말해서 이 뷰가 없으면 이 뷰가 없으면 얘는 그냥 무조건 원통 생각하면 돼. 그냥 원통이야. 그냥 무조건 원통이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원통이야. 이 뷰가 없으면 이 뷰가 없으면 밑에 건 당연히 사각형이겠죠, 여러분. 밑에 당연히 밑에 베이스는 사각형이고 위에 얘네들이 얘네들은 거의 동그랗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 근데 보통 밑에 뷰를 준단 말이에요. 얘를 줘요. 그리고 이제 뭐 문제 만드는 사람만 다르겠지만 제도면은 이제 제가 문제를 만들잖아요. 이 선이 우선 있으면 여러분. 아 이게 왜 계속 이러냐. 이 선이 있죠, 여러분. 이 선이 있으면 무조건 원통이에요. 왜냐면 이 선이 왜 생기냐면 뭔가 이제 원통과 원통이 만나면 그 곡면이 합집합된 그 뚫리면 그 곡면이 생기는 거거든요. 얘가 있으면 무조건 원통이에요. 근데 얘가 없죠. 얘가 없고 만약에 일자로 돼 있잖아, 얘네들이. 그러면 이게 사각형일 경우도 있어. 사각형. 왜냐면 사각형이 일자로 되거든. 뭔 말인지 모르겠지. 얘가 있단 말이죠. 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답 날려볼게. 아니, 단축키가 안 돼 있네. 미안. 이렇게 돼 있다 치고. 대충 날릴게요. 날아갔어. 이 선 생기지. 이 선이 원통이 아니면 안 생긴다니까? 사각형끼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만약에 사각형이다.
그럼 이게 이제 얘는 사각형이고 얘는 원통일 수도 있어요. 얘는 당연히 원통이겠죠. 옆에 뼈를 주니까 얘는 원통, 당연히 원통이 사각형인 이런 부분은 없겠죠. 근데 본체 사각형이 있다고 한번더 얘가 사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얘가 사각형이고 얘가 원통이면 이게 선이 이렇게 일자로 된다고. 이 선이 없어. 근데 원통끼리 만나면 이 선이 생긴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원통인 거지. 사각형은 여러분 이제 시험 칠 때 이 밑에 뷰로 사각형을 줘요. 보통 이런 식으로 거의 준단 말이에요. 거의 줘요. 준단 말이지. 내가 이번에 난 도면을 문제점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준다고. 사각형이면 사각형이라고 보통 위에 줘요. 아니면 밑에 아까 제처럼 주던가. 이해죠? 얘처럼 주던가.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온다고. 나와요. 줘. 그걸 확인 안 했겠지 아마. 쟤는 이제 사각형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원통으로 그렸다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두 개 분만 주면, 이 두 개 분만 요즘 거의 안 주거든요. 위에를 주던가 밑에를 주던가 한 개를 줘요. 그러면 사각형인지 판가름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 두 개 분만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두 개 분만 줬으면 여기서 이제 뭐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는 알 방법은 얘뿐이 없어요. 얘가 이렇게 곡면이다 그러면 무조건 원통이에요. 무조건 원통일 수뿐이 없어요. 사각형인데 이 선이 나올 리가 없거든. 근데 이 선이 만약에 아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일자다. 일자 이렇게 일자죠. 일자 그러면 얘는 사각형이야. 그 대신 얘는 당연히 원통이겠지. 옆에 뭐니 원통이라 나와있잖아. 근데 얘가 문제지. 얘가 사각형. 아시겠죠? 이게 왜 헷갈릴까? 당시 이해를 못하겠네. 왜 헷갈리죠 여러분? 이게 왜 헷갈릴까요? 일단 포문도 딱 봐도 보면은 문제도 받아봐도 보통 주는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판가름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제 나머지 이 두 개 뷰 주는 거 빼고 밑에 뷰를 잘 보시고요. 여기서 네모가 아니면 동그라미가 만약에 이것도 안 준다면 요즘 다 줘. 안 주는 요즘 안 다 줄 건데. 이 뷰가 없다 그러면 얘들 판가름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것뿐이 없어요. 얘가 이 선이 생기면 원통. 이게 일자다 그러면 사각형. 아시겠죠? 그 정도만 판별해도 보통 그럴까요. 도대체 얘네들은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사각형이다 원통이다 막 우긴 애들도 있구나. 아 사각형이다 원통이다. 근데 그거를 뭘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제점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보통은 저는 문제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사각형이었으면 제가 저 선을 일자로 했겠죠. 아니면 밑에 상세뷰를 한 개 더 줬던가 위 아니면 위에 탑뷰를 한 개 더 줬던가. 두 개만 줬을 때는 보통 저 선으로 이제 일자 아니면 사각형 그렇게 판가름 하시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측에 달려보면 여러분 구독이랑 이제 밑에 배너가 여기 요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요 밑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네.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